아이스크림을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모르겠어요. 이거를 제가 네이버에서 이제 일본 오사카에 가면 혹은 막 편의점 음식 중에서 맛있는 거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게 떴어요. 와우!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먹어보려고 했는데 일본말을 못하고 중국말을 못하지만 80%가 들어갔다는데요. 포도가 80%가 들어갔어요. 와, 그럼 포도 알맹이가 진짜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자, 이거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맛있겠다. 오! 왜? 와. 왜? 끝났어. 뭔데? 맛있어. 뭔데? 맛있어. 그냥? 맛있어. 너무 차갑지 않을까? 오. 허허허. 10점 만점에 9점? 10점 만점에 9점이라고? 오, 엄청 맛있나 보네 진짜. 과일 아이스 진짜 좋아요. 상큼한 거. 어. 근데 그래. 이건 우유가 아예 안 들어간 그냥 과일 아이스크림이에요. 그래서 너무 맛있다고? 진짜 맛있어. 포도가 그 와우껌의 그 상큼하고 그 향 뭔지 알죠, 여러분? 그 포도 향이 확 올라오는데 그 안에 포도 즙 향 느낌이 와. 와. 오이씨. 제일 먹고 싶었다니까. 일본에 오시면 와, 편의점에서 꼭 한번 먹어보세요. 오. 저희는 패밀리마트에서 샀거든요. 패밀리마트 여기다 보여드릴게요. 빵. 나레입니다. 네, 저희가 방금 전에 일본에서 사온 오리. 어? 오리? 오리. 여기가 만두가 되게 유명한가 봐요. 저희가 일본 와서 먹었던 것 중에서 진짜 많은 음식들 중에 이 만두를 되게 많이 먹더라고요. 나는 중국 사람들이 만두를 많이 먹을 줄 알았는데 일본 사람들도 만두를 되게 많이 집에 챙겨 먹나 봐요. 맞지. 군만두도 아니거든요.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게 호라이가 아니고 호라이는 약간 좀 이렇게, 이거는 제가 좀 더 다시 보여드릴까. 좀 호라이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찐빵 만두처럼 생겼는데 이거는 이렇게, 이게 두 번째 베스트 메뉴라고 해서 제가 사왔어요. 이건 가격 알아요. 이건 가격 알아? 이게 근데 만두예요? 이게? 네, 그렇다고 하네요. 이게 10개에 6,500원. 한국 돈으로는 6,500원. 이제 엔화론 650엔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여긴 특이하게 겨자 소스랑 먹더라고요. 저희는 만두 하면 간장 아니겠습니까? 간장? 간장이 여기 간장. 나리 씨, 이 만두는 먹어보셨나요? 아, 제가 안 먹어봤으니까 지금 먹어보려고. 그래서 나리비 아니겠습니까? 예. 솔직하나요? 솔직하죠. 맛이 만약에 진짜 없으면 먹었는데. 그럼 소개하다가 이제 먹지 말라고 해야겠죠. 확실하죠? 왜냐면 저희도 사실 어그로를 끌렸어요. 이게 뭐 제가 맛있다고 확신하진 않지만 일본 지인분들이 줄을 너무 많이 쓰셨어. 일본 지인분들이? 지인들이 있었나요? 지인이죠. 왜냐면 저희 여기서 오래 있었잖아요. 약간 고기 완자만두 이런 건가요?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뭐래 또 나리비 씨 뽑아주는 거 아닙니까? 나 진짜 미칠 거예요. 저 진짜로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일단 좀 먹고. 이거는 네. 와 맛있다. 와 한 입 넣고 씹으면 와 고기 향이. 여러분 저 진짜 미칠까? 꼭 먹어주세요. 만두피가 네. 뭔지 모르겠는데 되게 얇고요. 일단
여기가 왜 줄 서서 먹는지 알 것 같아요. 어, 그 정도야? 네, 너무 맛있어.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네. 10점 만점에? 10점? 맛있지? 표정이 지금 맞아? 갔어요? 맛있어. 어, 뭐야? 봐봐, 맛있다니까. 간장이 필요 없다. 말했잖아. 나는 미지카에서 내가 말한 거 다 말했다고. 거짓말 아니고 그냥 겨자. 그러니까, 딱 조금만 찍어 넣으면. 그래. 와. 근데 제가 이거를 진짜 너무 맛있어요. 편 이거 몇 점 주실 거예요? 우리나라 고기만두랑 이거 해서. 나도 9점 줄 수 있을 것 같아. 봐봐, 이거 진짜 맛있다니까. 꼭 한번 드셔보세요. 후라이. 그리고 안에가 고기로 꽉 차가지고, 근데 고기가 막 우리가 막 약간 좀 싫어할 만한 막 그런 고기도 아니고 와 맛있는 고기가 이만큼이나 들었어? 약간 이런 느낌? 맞아 그래서 너무 맛있어요. 여기까지 나리뷰였습니다.